후지다입니다. 나 진짜 왜 이렇게 지우니까 서울 사람 같냐? 서울 사람 같아? 착각이야. 제주 티에 못 빠졌어. 그래? 여기에 뭐 이게 다야? 이거밖에 없나 봐. 그럼 이거 다 시켜야 배가 찰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와이. 그래서 서울 올라오자마자 뭐 했는데? 내가 묻잖아. 잠깐만 무서워. 어? 이랬지. 다음날 바로 미팅 하더라고. 나 되게 언니한테 섭섭했어. 왜? 너무 바빠. 너무 안 읽기도 하고 답장도 없고 연락도 없고. 그래서 서울 가더니 변했구나. 원래 이렇게 도도한 여자야. 나 진짜 웃겨. 아니 DM이 너무 많이 와. 그러네. 나한테는 언니 하나지만 언니는 100명이네. 언니 너무 귀엽게 나오는데? 봐봐. 애기 같지? 아우 귀여워. 아니 태연아 봐봐. 빨리 봐봐. 아이씨. 귀엽지? 지금은 다혜 언니 돌잔치 의상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어보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 괜찮은데? 어때? 저는 파마핏 조금만 이쁘게 하면 안 돼요? 여기도 너무 안 커 보이고. 결국 수영복 매장에서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100만 원이야? 네. 아 이거 138만 원. 여러분 나도 좀 이상하게 여러분 제가 뒤에 그 숫자로 못 보고 130만 원짜리 술을 시킬 뻔했어요. 아 방해꾼. 테디야 이런 데 오는 거 아니야. 비가 이렇게 올 줄이야. 이게 제일 큰 거 같지 않아? 그래? 귀엽다. 귀엽다. 제가 한글투어 축하드립니다. 고세호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야. 살아있네. 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몰라. 내가 언니한테 로데오 가서 놀자 이러니까 야 로데오 죽은 지가 언젠데? 누가 요즘 로데오를 가냐? 내가 제일 몰라. 아니 과거에 살고 있어. 야 나. 방금 이거 사진을 고르는데 눈물 나.
이번에 진짜 엄마에서 그런 거야. 왜? 뭔가 울컥했어. 어떤 게? 준마! 너무 행복해. 준마 꼬리버! 아줌마! 아줌마 우리 지질 때까지! 아우디! 개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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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꼬리버 무슨 프레스터티 이런 거 주제 보는 거 아니야? 첫 번째야 뭐야? 짠 여기가 아~ 입구입니다. 가이드세요? 네. 우와. 어떻게 열어요? 그 힌트는 여기 위에. 나 이거 눌렀는데. 스타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아까 저기 엄청. 계속 보게 돼? 그래. 어때? 이게 난 가장 좋아. 혼자 본인만 혼자 망가지지 않으려고. 야, 망가지려고 했는데 저번에도 그렇고 너가 웃겨서 내가 웃음을 웃다가 그렇게 되는 거야. 언니, 웃자마자 웃잖아. 나의 엔돌핀 언니고 언니 엔돌핀 나네? 왜 인정하지 않아? 그런가 봐. 저희는 갑자기 3차를 먹고 마치고 집에 갑니다. 왜 이렇게 깨끗해? 테리 놓은 거 맞아? 오빠 치웠지? 진짜 대박. 오빠 지저분한 걸 싫어해. 너무 좋다. 뭉게 뭉게. 어머 나 약간 지금 조리원 하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왜 혹시 조리원 잘 잤어? 왜? 근데 테리가 아침에 하 이러지 않았어? 그래서 너무 잘못된 건가? 너무 계속 소리 지르는 거야. 지금 소리가 좋아해. 아. 여기서 그래서 나랑 대결해. 뭔가 똑같아서 크게 지르나? 저거 먹었잖아 어제. 세 번 먹었어. 다시 해본다. 이건 아껴뒀다가 테리가 움직여. 제발 터져 제발. 문을 닫아놓지. 저기서 토닥토닥하면 잘 것 같은데. 엄마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 멍. 테리야, 키워. 테리야, 왜 나 때려봐? 머리 자른 거 어때? 야, 하나 봐. 약간 서른 거 스타일. 이거지? 이거 기억해? 제주도에서 맨날 왔는데? 저기요. 고양이 자기 집 들어올 때 막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 들고 싶어. 나한테 와서. 열무야, 저 자세 진짜 웃겨. 역시 카메라 좋아해. 오. 이모 출연료 있어요. 나 못 받았어요. 얼마죠? 우와. 너 나리야, 전지현이야? 아 좋아 좋아. 지금 자발적인 거야. 나 시키지도 않아. 춤추잖아 카메라 보면서. 오. 테리 춤춰 춤. 역시 엄마 닮아가지고. 빨라. 이제 불러주. 조심해. 조심해.
맞아서 다혜 스타일리스트가 이렇게 착장을 맞춰놨어요. 다혜 씨는 뭐 입으세요? 나 진짜 입을 게 없어. 못 나갈 것 같아. 미안한데. 나는 없어. 오늘은 이걸 써보겠어요. 출시되지 않은. 이거 되게 적당히 괜찮다. 뭔데? 선쿠션? 응. 그거 좋아. 나름. 근데 잘 쓸 수 있어, 지금 이래. 봐봐. 아니, 화장하고 이뻐. 지금 우리 화장해서 그래. 할 수 있어. 이게 맞아? 아니야. 아이유 스타일. 야,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이거 테리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심지어 나 붙임 버렸는데? 나 오늘 패션. 야, 이건 이쁘다. 야, 이쁘다. 복고 스타일. 야, 너무 이뻐. 나 진짜요. 진심이라고? 여름 같아. 야, 나. 일단 화장을 다시 해볼까? 그래. 내가 화장을 한번 해서 살려볼게.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열리라네. 얘기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다리 익숙해. 저는 머리를 안 감았어요, 아직. 그리고 CC지도 않아서 코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제가 씻고 나온다면 놀라실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아비치 보여줘. 아비치. 너 이 노래 몰라? 모르네. 아비치를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비치 노래를 해. 우리 아비치 해체합니다. 되고 아, 물을 엄청 많이 먹어야 돼. 여기 옆에다 유료 광고를 파하고 있습니다. 띄어 거. 유료 아니고 무료 광고. 무료 광고. 무료 광고. 너무 귀여워. 착해라. 너무 귀여워. 호롱아 너 너무 웃겨.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얘 진짜 얘 같은 개가 없어. 그러니까. 원래 정말 팔불출이야. 호롱만. 팔불출맘. 여러분들 저도 애가 있어. 혼자 잘 크는 애. 귀여워. 행사용 옷을 맨날 샀었어가지고 이거 약간 일본 아이돌 같은데? 야, 야 한번 입어볼까? 입어볼까? 어. 근데 여기서 소개 뭐 입어? 소개. 나도 보여줘. 야 너네 내 옷 비우는 거지? 너무 야야야. 아니 이런거 봐. 야 너 인간 콩순이 이런거 같아. 와 이거 반짝이 떨어져. 자 나오세요. 나는 옷이 다 비슷비슷해. 10년 동안 한결같은 스타일이야 나는. 와 언니 플리마켓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래? 지금 옷 거의 나눔을 하고 있어. 여기 플리마켓 시장이야 아니야? 지금. 장난 아니야. 근데 저도 강아지 키워야 초코. 그럼 뭐 초코야? 초코는 푸들? 뭐야? 말티푸. 말티푸. 아, 엄청 예쁘겠네. 얘는 뽀롱이야.
내가 봤어. 세상 얌전한 강아지. 진짜 밥을 먹고 레이지 코너 라장을 하러 왔습니다. 취직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레코 직원입니다. 잘 어울려요. 우리 직원이요? 다 취직할까요 여기? 코트 라방 때 오세요. 제가 코트 하나 줄게요. 네. 마마마 호롱아 호롱아 어디 있니? 아이고 자고 있었어. 예쁘지? 진짜 너무 착해. 호롱이 집에 갑시다. 짜잔. 제가 오늘 쇼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요. 야 하울. 우리 작은 거부터 까보자. 그래. 그래. 요거부터. 아, 제가 까볼게요. 그거 머리에 붙여야지. 그지, 그지. 아, 예뻐라. 제주 때 서울 오더니 쇼핑을 아주 신나했어요. 어, 이거 하나 언니 거다. 아. 어, 내 거예요. 야, 이거 근데 진짜 예쁜데? 오, 이거 진짜 예쁘죠? 왜 안 샀어? 딱 기본인데. 이게 사이즈인 거 같아. 어, 사이즈가 딱 내 사이즈 하나만 남은 아,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딱 저 샤넬 하나 포인트가 딱 들어가가지고 너무 예뻐. 그리고 이게 착 감기더라고요. 그걸 진짜 보거든, 부츠 살 때. 아, 네. 그래서 발목이 더 얇아 보이고 다리가 길고요. 펌스에 신으면은 다리 진짜 길어 보이는 거 알지? 요, 이게 진짜 예쁘다. 아, 맞아. 옆에가 수도 있구나. 심플해. 심플해서 진짜 무거워. 그리고 코트에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까 그 코트에다가 첫 번째 신발입니다. 엄청 금방 끝날 하울이에요. 우리 지금 다 피곤하거든요. 이거 해볼까? 네. 원래 작은 거부터 까는 거지. 어, 조망만 하고 다행이야. 저의 샤넬 샌들. 집신 스타일. 어. 이게 제가 제주 스타일이네. 아니야. 근데 아니야. 이거 발 안 아플까? 이런 비슷한 거 있는데. 조금 무겁기는 한데. 저의 샤넬 신발입니다. 이거는 제가 산 가방인가 봐요. 가방인가 봐요. 나 근데 진짜 이런 걸 해본 적 없다. 이런 다. 나 이런 거 전문이거든. 라라라라. 여러분 보게 드렸을게요. 와. 정말로. 이거 구하기 진짜 힘든 거예요. 네. 기다린 거야? 네. 한국에 이번에 나왔어요. 예. 무섭게 존댓말을 써. 아 죄송해요. 아 존댓말 써야 되는 거야? 아 네네. 아. 어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죠. 그리고 내가 없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또 내가 엄청 덤벙쟁이잖아. 근데 에나멜이라서 오 이건 진짜 잘 들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여행 갈 때 에어팟 있나요? 어 에어팟 있어. 에어팟 케이스가 같이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쓸 수 있대. 여기 체인에 아, 이렇게 에어팟 케이스까지 포함이야. 이렇게 딸랑딸랑 달 수 있는 빨리야 빨리 배달이 없어. 아, 이백 사면 이런 걸 주나 봐. 라라라. 이 책 너무 예쁜데? 와! 채용 입고야, 채용 입고. 라라라라. 근데 나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렇게 제품 별로잖아. 근데 이게 확 쪼이니까 확 예쁘지. 쪼이고 좀 많이 써야지 부드러워져. 이것도 좋아. 이거 아니었어요? 그쵸, 아니죠. 아니,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예쁘네. 그리고 이게 되게 유행하는
지금 2이백이라가지고 구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마침 갔는데 딱 이게 하나가 있는 거야. 근데 왜 너는 컬러가. 블랙이랑 이거 중에 이거 했어? 이게 더 잘 어울려, 최고. 아니 그러니까 블랙도 예쁜데 좀 약간 살짝 빈티지한 컬러잖아. 맞아. 그냥 너 스타일이 더 잘 어울려. 아 그리고 오히려 내가 보니까 약간 그레이나 뭔가 살짝 이런 컬러가 더 매기가 쉽더라고. 빨리 마지막! 끝나지 않았지? 한 개 남았어요. 안 돼. 몇 개 없거든. 아! 오늘 세 번째! 혹시! 자, 이것은 저는 그 라지 사이즈고요. 수영이는 미디움이고 이게 라지인데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와요.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것도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게 근데 수납이 진짜 많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는 진짜 안 어울려요. 나 큰 가방 없거든. 한번 해볼래? 근데 막 난 진짜 안 어울려. 나는 약간 여성스러운 것들? 그런 딱 이런 맞아 간지고 예쁜 거.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요거까지 들어가 있어. 맞아 파우치 뺄 수도 있고. 이거 회색이야 파우치가? 어 요 색깔 갈치색이네. 고등어색. 고등어 이 신발이 딱 고등어색. 제주 갈치. 어, 그 색깔도 유명하고 제주 은갈치색. 그 첫 샤넬백인 거예요? 맞아요. 첫 샤넬백. 오, 축하합니다.